리엔터가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합니다. 이사를 하러 새로운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공유 오피스를 써왔는데 이제 조금 식구가 늘게 돼가지고 단독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짠. 보이시나요? 어르. 저희 사무실입니다. 돌려봐. 어떻게 돌리지? 돌려주세요. 짠. 저희 사무실이고요. 아직 미팅룸 책상은 안 들어와 있네요. 이쪽이 창고로 쓰일 거고, 사무실 들어와서 이쪽에서 또 다른 조그만한 미팅을 여기서 할 예정이고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의자. 너무 예쁘죠? 색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고른 타일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물결 느낌이 뭔가 좋아가지고 이걸로 했어요. 요쪽에 지금 소파를 하나 놓을까 고민 중이에요. 아직 공간이 조금 비어 보여서 소파를 딱 놔둬서 여기서 또 미팅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요렇게 약간 조금 높낮이를 좀 줬어요. 옷 걸어놨을 때 좀 긴 거 그리고 좀 짧은 거 이렇게 두려고 맞춰놨고요. 여기에 이것저것 막 옷 같은 것도 걸어놓거나 영상 때마다 여기 뭐 걸어놓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거울이 날씬해 보이고 좋네. 전체 룩 보기엔 좋은 듯. 오늘은 이사 룩. 더우면 벗고 에어컨 틀어서 추우면 입고. 여러분 제가요 첫 라운딩을 나갔다 온 뒤에 이렇게 양말 자국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면 약간 위아래 이렇게 회색으로 맞추고 위에 노출 천장으로 공간감 있게. 이게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흰색이 아니라 약간 옐로우빛이 살짝 들어간 그런 컬러여가지고 너무 예뻤고 저희 사무실 출입구 예쁘죠?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오늘 하필 새 신발을 신어가지고 이게 까졌어. 여러분 이사할 땐 새 신발을 신는 게 아닙니다. My mistake. 오늘 이렇게 인터넷 설치하러 오시고 이제 세콤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가지고 공사 같은 걸 하느라 조금 소음이 있었는데 이사를 하는 동안 끝나고 가셔가지고 이제 마스크도 벗고 좀 조용히 이제 사무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은요 다용도 공간이랄까요? 이제 문 안쪽에서는 이제 일 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 가구도 좀 더 들어와야 되고 해서 아직은 텅 비어있지만 조금 더 예쁜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약간 짐을 막 많이 나르다 보니까 좀 배가 고픈데 이제 밥을 좀 먹고 책상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이제 원래 이사하는 날은 짜장면이라던데 그래서 뭐가 배달이 될지 물어봅시다. 짠. 뭘 먹을까 하다가 이렇게 포케를 먹기로 했습니다.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사하느라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혼밥을 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짜장면 먹을까 하다가 포케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에 식단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향수 활동 끝나고 미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시면서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좀 쪄가지고 체중 관리 중인데 그래서 포케를 먹고 있습니다. 양 진짜 많아요. 끊이질 않네요. 줄어들질 않네. 아, 보이세요? 오늘 새로 입었는데 쿠팡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싼 맛에 샀는데 근데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구멍 있는 게 온 거예요. 근데 반품하기 귀찮아서 다 입었어요. 빈티지라고 생각하려고 빈티지한 맛에 입자. 여기가 제 자리고요. 제일 쾌적한 자리 뭔지 아시죠? 이게 방송에 나왔던 PD님이 선물해주신 공기청정기인데 JYP 1년 동안 잘 쓰고 데리고 왔습니다. 얘는 항상 잘 데리고 다녀야죠. 아직도 못 갖다 드렸습니다. PD님 이거 올해 초에 나왔는데 도와주신 분들한테 제가 아직 못 갖다 드렸네요.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끔 쓰는 모자인데 가끔 제가 모자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약간 크게 이렇게 써요. 그냥 얹고 다녀요. 쓴다기보다 이렇게 얹고 다녀요. 이게 제가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했던 인터뷰인데 이걸 제가 붙여놨었거든요. 뒤에다 이렇게 쭈루룩 있어요. 그러고 뭔지 아시죠? 팬들을 위한 필수템 항상 찍어가지고 선물로 보내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생각해내야 돼.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소은이 언니한테 이제 까먹으면 절대 찾아보면 안 된다고. 무조건 기억해내야 된대요. 맨날 생각이 안 나니 진짜 생각 안 나. 즉석 사진. 아닌데 이거 아니야. 생각났어. 네, 폴라로이드 사진기. 이런 거는 옛날에 컴퓨터에 붙이려고 샀는데 안 붙이고 그냥 놔뒀네요. 언젠간 쓰겠지.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이 서랍이 꽉 찰 때까지 쓰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그런 느낌. CD랑 책이 막 엄청 나왔는데 최근에 이거 에스더 바니 그린 언니랑 친해가지고 에스더 언니가 보내줬고 이건 효송이 에세이고 이건 우리 혜림이 책이에요. 가장 열심히 우리 아티스트니까. 이거는 왜 있는 걸까요? 진짜 쓸데없는 거 많다. 회사원의 짐들은 아니네요. 제가 곳곳에 모자를 둬요. 갑자기 쓰게 될 일이 있을까봐. 이건 버킷이시고 모자를 진짜 좋아해서 곳곳에 둡니다. 이런 게 나왔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고리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핸드폰 고리로 썼나봐요. 한창 이런 거 유행이었었잖아요. 유행인 거 해줘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해놓고 거치장스러워서 회사에 버리고 갈 느낌? 이거는 언니네 살롱 출연했다 받은 건데 거울입니다. 가끔 이렇게 봐줘야죠. 내 상태를 점검해줘야지. 뭐야? 어머, 화장 이렇게 번졌어. 미쳤나봐. 이러고 촬영했다고? 뭐야, 먹고 이거 뭐 튀김지도 안 됐어. 어머, 나 미쳤나봐. 그니까요, 거울 있어야 돼.